대학 입시를 관장하는 칼리지 보드가 소위 역경 점수를 SAT에 반영하려던 방침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대신 대입 사정관들에게 10여 개의 지표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글렌데일 부근 이글락 지역 산불이 완전 진화됐습니다. 통제됐던 구간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음식이었던 식물성 고기가 한인사원 식당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젊은 층들의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더욱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증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하락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패전 투수가 된 류현진 투수가 사이영상 경쟁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들의 모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